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페페로치노홀을 잔뜩 넣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사실 처음 만들어 봤어요. 물론 먹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몰라요. 실험 정신. 네. 다들 이제 인터넷 보니까 페페로치노홀 다들 넣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미스인 게 파슬리 가루를 좀 오버했습니다. 맛있게 먹기야. 맛있겠다. 파슬리 가루 좀 없는 데부터. 기름 파스타? 마늘향 기름 파스타구나. 페페로치올이랑 같이. 이렇게 들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피클. 안에 뭐 올리브도 들어가 있네요. 페페로치노올이랑 해물 믹스. 약간 페페로치노올은 고소하게 매운 것 같아요. 칼칼함은 없고. 이거 뭐지? 맛있다.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 되게 감칠맛이 나서 처음부터 오메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은은한 향을 즐기는 거네요. 예스. 면을 씹을 때 페페로치노홀이 한가득 씹혀요.
나무 젓가락 좀 갖고 올게요. 이게 쇠 포크가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너무 좀안 좋, 저도 안 좋은데 여러분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젓가락이 낫겠어요. 오늘 어렵다. 맛있게만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파스타 소스를 너무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다 기름이잖아요. 변명. 이렇게 페페로치노를. 기름을 한 가득 먹은 것 같아. 이거 한 입만 먹고 끝낼게요. 약간 저는 오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파스타 소스를 너무 많이 넣고 그리고 페페로치노를 너무너무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청양고추도 이 정도 넣어갖고 아 진짜 매콤하게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끼하게 맛없었어요. 자, 알리올리오는 다음에 파는 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제가 똥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주말 오늘도 주말이죠? 잘 보내시고요. 가볼게요. 안녕! 즈, 사랑해요.